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오늘 18일이죠. 18일 화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팅방에 제가 보니까 이제는 저희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를 뉴콤이라고 이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뉴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커멘터리의 약자를 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오늘 4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죠. 건강하셔야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야 우리 끝까지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집회도 나갈 수 있고 우리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뜨뜻하게 입고 오늘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뉴스 제가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 짚어보고요. 그다음에는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화 국감이라서 전화 출연으로 저에게 예약을 했는데요. 안민석 의원 국회의원들 집회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특히 김영민 의원이 용기 있는 행동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촛불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안민석 의원을 초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이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논문 표절, 김건희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도 우리 안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다음에는 저희들 그 윤석열차 문제를 갖고서 원래 아트만두 작가께서 함께 출연하시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 오동진 평론가가 나올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평론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동진 평론가가 보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그리고 윤석열차에 대한 문제,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이런 그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서 신랄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부에서는 구본기의 생활경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본기의 생활경제에서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 먹통 대란, 김범수 회장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 이게 국가 안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죠. 우리 바로 국민 실생활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이 문제 하나하나 우리 구본기 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기다리시는 커뮤니티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이게 형해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더욱더 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진짜 겁이 나서 어떡합니까? 이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다. 이런 보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 본래 2인 1조의 작업 공정인데요. 회사 측이 무슨 이유에선지 돈 문제겠죠. 네? 혼자만 작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참변을 당했다고 그러는데요. 결국 인원을 많이 쓰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겠죠. 그 안전수칙에 대한 불감증도 아직도 있는 것 같고 이 편법 쓰다가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은 그 직원들이죠. 노동자들. 안전수칙에 서명만 하면 끝이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선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2, 제3의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과연 정부는, 노동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실제 안전수칙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이재명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행령 꼼수 부리다가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이런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유일하게 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인 것 같아요. 일터가 삶의 현장이 아닌 죽음의 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민주당 이번에 여러 가지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랬는데 정기국회에서 좀 성과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막아도 이건 통과시켜야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지키지 않으려다가 시행령 통치꼼수가 불러일으킨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요, 불과 일주일 전에 같은 공장에서 동일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뭡니까 도대체? 예? 사람의 목숨은 중히 여기지 귀히 여기지 않고 회사의 생산량만 생각하는 겁니까? 이 천박한 자본주의의 실상을 우리가 지금 한국의 노동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좀 이런 얘기 좀 하세요. 예?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럼 지지율 올라가요. 야, 조국 전 장관 그 5천만 원 배상하라는 그 판결이 났습니다. 아, 조국 전 장관 고생하고 있을 텐데 여러 가지로요. 이 불법 사찰한 국정을 대상으로 해서 2억 원의 손배소를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부는 조 전 장관에게 5천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고 법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교묘하고 아주 교활하게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심리전을 펼쳤다고 얘기하죠. 조국 전 장관 다른 재판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있기를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겠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이 서울대생들이 대자보를 붙였었는데 또 붙었습니다. 계속 붙을 것 같아요. 대자보의 제목은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하라 라고 서울대생이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자연과학대 학생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붙었던 것은 생활과학대 학생이었는데요. 예, 대통령실 이전 및 입찰 문제, 비속어 논란, 폭우 부실 대응 구체적으로 이 대학생이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현무미사일 오발 사고 대처 등 거론했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의장 면담 불발한 것, 또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대자보에다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 하여튼 그 저희들이 이제 오동진 평론가가 나오시면은 지금 이제 도착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이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를 벼랑 끝에 몰고 있다고 비판한 한국만화가협회, 13개 만화 및 문화예술계 단체에 대한 단체들이 윤석열 정부 규탄 성명을 내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